근데 카메라를 보면 와사비 먹는 것 같아. 너무 불편하지 않은. 여기는 라발이라는 동네예요. 그리고 저 길 건너면 이제 다시 다른 동네, 저희가 보여드릴 산 안토니라는 동네가 됩니다. 저희는 이제 길을 건너서 아이스크림이랑 오르츠카 파는 가게를 소개를 해드릴게요. 젤라또도 팔고, 무슨 일을 해야 되지? 아침 햇살 같다고 하거든요, 저는 항상. 그런 전통 음료죠? 저 여름에 주로 많이 먹습니다. 지금 계절이 지금 건널까요? 여기 애들이 너무 많아서. 아 맞아, 저기서도 유니폼 사실 수 있어요. 풋볼 마니아. 제가 좋아하는 피자집이에요. 진우진우에 의하면 데이바이데이 좀 있었고, 저는 이 스타일을 좋아해요. 약간 축축하고 나폴리 스타일로 되게 얇아요. 어? 딴 데 말하면 되게 좋고요. 아니 그 축축한 혁신 같은, 그러니까 양념은 괜찮은데 가운데가 너무 얇아서 어 진짜? 전 그런 적이 없어야 됐네. 여기는 한국식 피자는 생각하지 마시고 약간 떡 같은 질감 수준이랍니다. 그리고 이제 여기서 코너를 돌아가면은 엄청 유명한 오르차테리아가 있어요. 아 옆에 문이 주로 열려 있어요. 여름에는 문을 두 개 다 여는데, 네, 성수기는 둘 다 여는데. 비수기라서 한쪽 문을 닫았습니다. 먹고 앉아있다가 여기 이상하다. 앉아서 먹고 있네요. 여기 뚜론도 팔고 오르차타도 팔고 그리고 아이스크림도 팔아요. 요구르트 진우진우 픽이었나요? 진짜 피스타치오가 씹히죠? 건더기가 잘 들어갔어요. 근데 카메라를 보면 와사비 먹는 것 같아. 너무 불편하지 않은 강도예요. 맛있어. 응 맛있어. 초코도 요구르트는 근데 초코는 웬만하면 그릭 요구르트 맛있는데? 나쁘지 않죠? 여름에는 진짜 이 길 전체에 줄이 서요. 그 오르차타 살라고. 그래서 페트병을 리터씩 사가요 사람들이 집에. 진짜 오래됐고. 그러니까 오르차타 맛있긴 한데 근데 막 자주 땡기는 맛은 아닌 것 같아. 맞아, 한번 먹으면은 한 몇 달은 그래도 없이 살 수 있어. 그러면 가벼운 맛이 아니야, 오르차타가. 걸쭉한 맛인가? 되게. 들어가봐. 너무 좁아서? 이진호 방금 돈 쓰고 왔어요. 마르 대 마르. 과연 어떤 옷을 샀을지. 여기서 공개하셔야 돼요. 아이돌 서타일. 짜잔! 이 옷을 입고 돌아다니는 한국인을 보신다면 진호진호인 줄 아십시오. 저희의 마지막 목적지는 바르나브루라는 생맥주 수제맥주집이고요. 네. 여기서 이제 삐까삐까 군것질도 할 건데, 바르나라는 말이 바르셀로나를 부르는 현지 사람. 네, 그런 단어입니다. 뭐 시킬 거예요? 저는 모레네타 블랑카였나요? 네, 우리가 좋아하는 거. 검은 송모상. 여기서도 찾는 검은 송모상. 내일 검은 송모상 갑니다. 내일 뵐게요. 검은 송모상인데 블랑카인. 먹을 아니, 거는? 딴 거 있으면 아세이테죠? 아세이트나. 지금 안 열어가지고 아세이트가 밖에 안 될 거예요. 그럼 일단 올리브를 시작을 하고, 오늘 뒷일이 취소되셨으니까 군것질까지 해봅시다. 마셔봅시다. 메뉴판인데요. 저는 여기서 맨날 먹는 게 파스트라미. 제일 밑에 여기 이거 파스트라미. 땅에다 쓰는 거죠? 예스.
다 먹었어요. 너무 배불러요. 만족하셨나요? 네. 간만에 나와서 맥주 먹어서 기분 좋아요. 그러니까. 아리는? 제가 봅니다. 여기 아리 동네랑 가깝잖아요. 맞아요. 멀지 않아요. 어. 다 먹어버려요. 거의 다 먹었어. 치아. 33.4. 잘 먹었습니다. 오늘 이렇게 알찬 오후를 보냈습니다. 맞죠? 맞습니다. 그래서 이 동네는 퍼블레스에게랑 산산돈이라는 동네였고요. 여러분들도 여행하시면서 막 시내랑 유명한데 관광지만 말고 여기도 꼭 한번 와보시기를 강력 추천합니다. 네. 그럼 우리는 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왔살레고.